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해바라기 꽃을 좋아하나요? 노랗고 커다란 잎이 언뜻 보면 정말 햇님 같은 느낌도 들죠? 그런데 이런 해바라기 꽃을 너무도 사랑하는 화가가 있었답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인데요. 고흐는 노란색 해바라기를 즐겨 그린 화가라고 해요. 그 이유는 고흐가 노란색을 너무 좋아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노란색은 햇빛, 행복을 생각하게 하는 밝은 느낌을 주는 색이라서 외롭고 쓸쓸했던 고흐는 노란색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 작품에는 노란색들이 참 많죠. 그럼 오늘 신나는 동화 여행에서 고흐의 그림들 속에 숨어있는 노란색을 찾으러 가볼까요? 꿈꾸는 해바라기. 나는 해바라기예요. 프랑스 남쪽의 아를 마을에 산답니다. 햇볕은 쨍쨍, 바람은 살랑살랑.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다가 그림 그리는 아저씨를 보았어요. 어? 오베르 교회네? 다리 위로 마차가 덜컹덜컹 지나가요. 강물은 출렁출렁 물결치고요. 어머나, 해바라기 꽃이 피었잖아. 말레를 널던 아주머니들이 나를 보고 활짝 웃었답니다. 글쎄, 노란 집에 사는 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더라고. 아주머니들이 여기저기서 수근수근댔어요. 나는 왠지 속이 상했죠. 아저씨 그림이 얼마나 멋진데. 다음날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던 아저씨가 내 곁으로 다가왔어요. 여기가 좋겠군. 아저씨는 노란 집이 잘 보이는 곳에 철퍼덕 앉더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제 모습도 그려주세요. 하지만 아저씨한테는 내 말이 들리지 않나 봐요. 꾸벅꾸벅 졸다가 눈을 떠보니 하늘에 별이 총총했죠. 별빛이 빙글빙글 맴돌고요. 아, 어지러워. 아저씨가 이 밤하늘을 본다면 틀림없이 멋진 그림을 그리겠죠? 며칠 뒤 아저씨는 나와 친구들을 노란 집에 데려갔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 아저씨가 드디어 나를 그리려나 봐. 노란 창문, 노란 커튼, 노란 탁자, 노란 침대. 아저씨는 노란색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어이구, 깜짝이야. 나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아저씨를 발견했어요. 가만 보니 아저씨를 그린 그림이었죠. 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내 모습이 너무 궁금했답니다. 아저씨는 노란 의자에 앉아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동생 태호야. 오늘 아를 언덕에서 해바라기 12송이를 꺾어왔단다. 이제 해바라기를 그릴 거야. 해바라기는 태양을 닮았지. 노란색 해바라기는 내게 희망이고 생명이란다.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 될 것 같구나. 야호! 아저씨가 나를 그릴 거래요. 드디어 아저씨가 나와 친구들을 요리조리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한 친구가 고개를 푹 숙였죠. 아, 아를 언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나는 아저씨가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활짝 웃었답니다. 아저씨가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와, 깜깜한 밤하늘과 가게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어우러져서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저씨가 이 모습도 그리면 정말 멋질 텐데. 아저씨는 자꾸자꾸 해바라기만 그렸어요. 지겹지도 않은가 봐요. 그때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렸죠. 우체부 롤랭씨였어요. 롤랭씨를 본 아저씨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답니다. 저 롤랭씨, 여기. 아저씨는 수줍은 듯 액자를 건넸어요. 롤랭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나를 이렇게 멋지게 그리다니. 당신은 정말 훌륭한 화가입니다. 언젠간 온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롤랭씨의 말이 맞았어요. 아저씨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었거든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러 와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려진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기도 하죠. 나는 참 행복한 해바라기랍니다. 위대한 인상파 화가 중에 한 사람인 고흐는 살아있을 때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날 고흐가 그린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그림이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 남들보다 조금 느리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나중에 충분히 우리 친구들의 가치를 알아주는 때가 꼭 올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